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게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라고 하는 곳에서 파악을 한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이 문서가 누출이 됐어요. 러시아 측의 현재 사망자가 18,480명, 우크라이나는 15만 7천명, 그리고 부상자 24만 4천명, 러시아는 4만 4,500명 해서 교환비를 8대 1 정도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숫자는 정확한 것 같아요. 러시아 숫자는 거의 정확하고 우크라이나는 매우 낮춘 겁니다. 실제로는 15만 7천명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2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교환비가 제가 보기에는 10대 1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러시아군 사상자의 대부분이 전쟁 초기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이후로 4월부터는 거의 전사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 수가 매우 적단 말이죠.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거의 20만 명이 사망을 한 겁니다. 교환비가 거의 10대 1 이상 지금이에요. 10대 1, 교환비가 10대 1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어쨌거나 소모품 우크라이나입니다. 미국이 지난 8년간 2014년부터 수백조를 투자를 해서 우크라이나에 80만 대군을 만들고 각종 병장기를 다 제공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랑 맞짱을 뜬 거예요. 맞짱을 뜨게끔 부추겼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호응을 했죠. 호응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요 방금 봤던 그 자료입니다. 나라가 멸망. 우크라이나는 멸망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멸망한 상태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명목상은 국가로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이미 인구가 절반, 인구가 반토막이 났어요. 인구가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조립할 수가 있나요? 그 유능한 인재,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이든 노인과 어린이들, 주부들, 여자들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냐니까 공무원 월급을 누가 주나요? 미국이 공무원 월급 주고 있잖아요. 월급을 지급. 미국이 우크라이나 공무원, 군인들과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금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아 있죠. 자, 미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국가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용적이냐니까 우크라이나라는 소모품으로서 러시아라는 곰을 사냥을 나갔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누구랑 사냥을 나갔나요? EU랑 같이 나갔죠. 그러니까 곰 사냥은 실패했으니 꽁 대신 닭으로 EU를 털어먹자. 이게 미국의 지금 현 상황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프리 삭스 교수가 한 말이에요. 따라서 EU의 제조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거죠. EU의 제조 기반이 몽땅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니까 에너지 가격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현재 EU,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독일의 제조 기반들이 몽땅 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인 미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유럽, 미국, EU는 어떻게 되나요? EU는 동유럽 수준으로 쇠퇴라고 제프리 삭스 교수가 표현해. 이 사람은 이 양반은 경제학자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노벨상 수상자의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대량 난감 한국이라고 토를 하나 달아놨어요. 왜냐니까 저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이고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개발해요. 코딩을 합니다.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8시간 정도는 코딩을 하고 가끔씩 이제 하루 일과 끝나고 난 뒤에 외신을 좀 봐요. 그런 수준인 아마추어죠, 매우 경제나 금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 유로 파운드 달러 순으로 기축통화 체제가 올라갈 거라고 제가 작년 3월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3월 달, 4월 달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달러 땡처리가 2023년에 땡처리가 있을 것이고. 그죠? 지금 그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 거고, 그러니까 한국도 금리 인상한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대출금 이자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구조적인 거죠. 구조적인 패스입니다. 스트럭처를 패스.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작년 초 중반 여름 때 이미 다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예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많은 경제학자, 경제학 교수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제로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프론트 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38선이 꺼질 것이고 결국은 여기 38선이 꺼질 때쯤이면은 바로 이 지점, 하얀 지점. 이 하얀 공간에서 우크라이나 70만 대군이 몰살될 거라고 이미 작년 3, 4월에 다 얘기를 했더랬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제 영상을 궁금하신 분들은 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70만 대군들이 다 몰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몰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아예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저는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군사 전문가나 예비역 장성들이나 이 사람들 중에서 요렇게 예상을 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3년 2월 7일 현재 상황을 예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것도 제로 같아요. 그죠? 이번 전쟁의 원인이 중국의 경제 성장. 그죠? 요게 근본 원인입니다. 이게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요것도 제가 보기엔 제로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한국 언론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외신을 보면은 줄구장창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로이터나 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 패퇴하고 있다. 러시아가 탱크가 부서졌다. 비행기가 기수됐다. 그 얘기만 하고 줄구장창 작년 1년 동안 그 얘기만 했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도 아마 비슷하게 보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오늘 지금 이 현재 오늘 모사드가 발표한 이 자료, 그죠? 이 자료에 준하는 사실을 그동안 예상하거나 말한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제로일 것 같아요. 제로. 그죠? 미국인지 누군지 몰라도 노드스트림 폭파를 할 거라는 것, 이런 대형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제 경우도 개발자인 저도 이미 6월달쯤에 이미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3차 대전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팀 주피터의 어쩌면 3차 대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6월달인가 7월달에 올렸는데 9월달인지 정확히 두세 달 뒤에 미국이 노드스트림, 미국인지는 몰라도 미국이라고 단정은 안 짓습니다. 아마도 미국일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런 대응 사건을 일으킨 거라는 걸 누가 예상을 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BRI 프로젝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BRI 프로젝트를 무슨 후진국을 빚의 덫에 가두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23년 2월 현재 15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140개 국가였는데 그 사이에 또 열 몇 개 국가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빚으로 올가매는 올무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라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참여 국가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중국 전문가나 외교관이나 정치인이나 국제 전문가나 MIT 박사, 뭐 MIT의 뭐 정치학 박사, 외교학 박사, 뭐 수탁의 TV에 넣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이것도 제로일 것 같아요. 제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도 있고 시중은행도 있고 금융 전문가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왜 중국이 CBDC에 목매달고 있는지, 그리고 루블, 러시아가 왜 루블을 골드페거, 금태환 화폐로 바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금융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 이것도 제로일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 전혀 안 봅니다. 단 1초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예상할 뿐입니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제 예상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을 대량 난감한 한국이라고 적었어요. 미국은 실용적이에요. 곰사냥을 나갔는데 EU랑 같이 곰사냥에 실패하니까 곰 대신 EU라도 틀어먹자는 게 미국이잖아요.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소모품이죠. 국가 전체가 소모품으로 사라졌어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미 멸망을 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라고 말을 할게요. 그죠?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 어차피 모든 국가들은 99%의 인구는 인구의 99%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원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인구의 99%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없고 자체가 전문. 1%는 생각이 있죠. 1%는 생각도 있고 의견도 있어요. 1%의 1%, 0.01%쯤 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국제정세를 읽고, 어떤 국가에 나아갈 방향, 그죠? 국가
혹은 사회의 방향을 제시를 하죠. 제시한 사람이 0.01%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0.01%가 그 사회의 엘리트층이죠. 그래서 뭐 교수라든가 학자라든가 뭐 평론가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혹은 기업인이라든가 뭐 등등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0.1%가 국제정치의 국가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한국의 국제정치를 읽고 한국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단 한 명의 엘리트도 없는 나라가 현재의 한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엘리트들이 다 어디 갔느냐는 거죠. 엘리트가 왜 사라졌느냐는 거죠. 저는 그냥 일개 코딩, 일개 개발자예요. 제주도라고 하는 시골에 살고 있는 개발자인데 시골의 개발자들도 다 눈에 훤히 보고 읽고 있는 국제정세를 우리나라에 잘 나간다는 그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사라져버렸거나 아니면 있어도 말을 안 하느냐는 거죠. 침묵 모드로 들어선 거예요. 엘리트의 정발 또는 침묵.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생각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